안녕하세요, 게이드입니다. 오늘 전에 해본 적 없던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고민상담이에요, 고민상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상담 아니고 오늘 제 고민을 얘기하고 여러분도 들어주시면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로 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 상담을 이 코너를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 고민을 들어주실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남기 주세요. 제가 의견을 내주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를 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네,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진짜 고민을 있어서 그리고 이 고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네, 저를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 먹고 이 영상을 네, 찍고 있고 이 코너를 네, 정식으로 네, 생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구독자들 중들이 대부분은 다 한국 분이잖아요. 사실 제가 요새 하는 고민이 제가 서울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이 고민이에요. 자체가 이 생각은 맞는지 저를 진짜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제가 홍콩, 서울에, 런던에 이렇게 네, 2세대라서 살았잖아요. 지금 런던에 살고 있는데, 살다가 지금 런던에 온지한 촬영하는 날짜 사실은 오늘은 딱 반영했어요. 근데 이 반년 동안 한 번도, 단한 번도 런던에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어요. 단한 번도. 근데 서울에 살았을 때 한, 딱 거기, 나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비른 원룸에 돌아갈 때 진짜 내 집이다. 특별히 제가 서울 갔다 왔어. 고향이 홍콩이지만 집이 서울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했으니까 런던에 진짜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때는 워홀로 서울에 가는데 워홀 피자 1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홍콩에 돌아갔어요 홍콩에서 살기 사실은 제가 살기 싫어요. 홍콩에서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생활 쪽에서 저랑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런던에 오기 전에 제가 런던 엄청 겁나 좋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백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제가 외국인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느꼈거든요. discrimination이 보다 문화 차이를 많이 느끼는 건 동료랑 외국 친구들이랑 옛날 시절 얘기하면 뭐 집의 문화 얘기하면 그런 거는 차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떤 옛날 영화, 옛날 가수, 이렇게, 다들 얘기할 때 제가 끼울만한 말이 없어요. 그런 데가, 진짜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이 제가 외국인이다. 제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 보니까 생활 중에 이런 좀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한 번도 런던에 제 집이다 제가 평생에서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때 서울에서 진짜 즐겁게 살았고 1년은 금방 지나갔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 제가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돌아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일하는 거는 제가 외국 회사에서 지금 소형 회사에서 일하는 거더 직업인데 생활 밸런스랑 생활을 밸런스도 다양하게 여기 런던에 제일 좋은데 서울에 가서 제가 한국어를 할줄 알지만 근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처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리고도 한국 업체에서 일하고도 쉽지 않아요. 다들 알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이 좀 힘들어요. 이해하게 야근이랑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취재하는 거는 자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업체에서 일하는 자신도 없고 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근데 서울에 살고 싶어요. 이런 고민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해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서울에 돌아가서 관동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할까 생각도 하고 근데 뭐랄까 제가 이거 취미이고 그리고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니까 갑자기 돈 받고 하는 거는 제가 원래 한 목적이 아니라서 그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진짜 서울에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비자도 없고 참 모르겠다. 참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그리워요. 한국 친구들도 보고 싶지만 근데 한국 친구들 진짜 오래 만에 안 보고 그때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을 때 그런 친구들도 저를 힘이 많이 줬기 때문에 진짜 겁나 보고 싶어요. 두은아, 경서 오빠 너무 보고 싶어. 용산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생활을 제가 음식도 잘 먹고 거기 물가도 홍콩이나 런던보다 적고 제가 엄청 좋아한 화장품이랑 뭐 이런저런 그런 거 전체적인 문화랑 옷 입는 그런 패션이랑 화장 트렌드는 그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얘기하다가 여자분들이 뭐 어떤 의견을 줄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견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자 없는 거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관광 비자만 있는 거를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 어렵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고민을 들어주시는 게 자체는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는 케이틀의 고민 상담 코너를 생기면서 저도 저를 개인 고민을 얘기해 주는데, 네. 여러분도 고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됐고, 제가 할수 있다면, 의견을 내줄 수도 있어요. 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있으면, 누구랑한테도 얘기해주고, 그냥 말만 해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좋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네, 지나가겠죠? 네, 안 좋은 일도, 네, 좋은 일도, 네, 슬픈 일도, 화가 날 일도, 언제나, 네,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도, 슬프면 슬프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것 딱 기억하면 돼요. 모든 다 지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울지 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요도분들이 이 재미없는, 네, 요도분들과 상관없는 영상을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했다면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짜기.